배우고 최진실의 딸 최준이가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최근 이유비가 소속한 와이블룸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배우가 되겠다고 알렸다.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 2년 만이다. 과거 학교폭력이 발각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하참히 자숙에 돌입하는 가운데 파격적인 행보다. 와이블룸은 최근 최준이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배우의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최준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최준이는 와이블룸의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한다. 와이블룸은 당사는 최준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재능을 떨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최준이가 다방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준이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과 영상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2년 전 일어난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와 이 사건으로 언짢은 시청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커져 학교폭력 재판이 열렸다. 최준이로 인해 한 친구는 학교를 자퇴했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받아 학교를 자퇴한 피해자를 포함해 이 사건 이후 많이 실망하고 언짢은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무엇보다 나 때문에 많은 아픔을 받았을 그 친구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준이는 당대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고 최진실과 야구선수 출신인 고 조성민의 딸이다. 더불어 그는 루푸스병을 앓고 있다고 이목을 끌기도 했다. 루푸스병은 만성 자가면 역질환으로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여러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그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희소병까지 앓고 있는 최준이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한없이 너그러웠다. 학교폭력을 인정했을 당시에도 비교적 잔잔하게 넘어갔다. 이후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작가 데뷔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도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예 활동 소식에 민심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학폭 가해자가 지속해서 공개적인 자리에 얼굴을 노출하는 일은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과 다름없다는 것을 대중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에 대한 이유로 가정환경을 탓하는 학폭 가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면제권이 될 순 없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슴 아픈 사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부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